어린이들이 더 창의적이다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여전히 인정하시기 어렵다고요? 사실입니다. 아동인지발달심리학자 앨리슨 거프닉 교수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어린이들은 매일 2분의 5개 꼴로 가설 검증한다. 가설 검증. 심리학에서 가설을 검증한다는 건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용기 내서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틀리는 거예요. 가설 검증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이 적용되는구나 적용되지 않는구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겁니다. 많이 틀려본 어린이들수록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학습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 되죠.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잖아 라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도 실패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부모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나만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은 무기력한 어린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어린이, 실패할 일을 아예 도전하지 않는 어린이, 이 셋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실패를 자녀에게 공유해 주는 건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의 효과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되게 허무맹랑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창의적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미 창의적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끔 부모들이 도와주고 계셨어요. 어리둥절하시죠? 정말 우리가 그랬다고?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심지어 가장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믿는 이유가 있죠. 가장 동사를 많이 사용하면서 어린이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부모님들은 그 언어적 특성상 대부분 처음부터 명사로 가르칩니다. 이건 뭐야? 애플. 엄마 이건 뭐야? 맘? 데스크.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놀랍게도 동사를 굉장히 많이 써서 가르치세요. 아이가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먹는 거야. 왜 동사와 명사의 차이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동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품사입니다. 명사는 생각을 끝내려고 하는 품사예요. 심지어 상대방의 생각도 끝납니다. 넌 꿈이 뭐니? 교사요. 그렇구나. 뭐가 그래요? 어떻게 꿈이 명사인 직업 이름이 될 수 있냐고. 그건 목표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단어에는 본래 명사보다 동사가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동사가 많기 때문에 꿈이 많은 겁니다. 세상을 연결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다 치료할 거예요.